다양한 룩에 잘 어울리는 캔비스트윗 말 안 된 사이즈가 아주 달려가 눈물만 나오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러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브랜드 추천도 하고 코디 추천도 해주는 그런 컨텐츠거든. 나는 신발이 많건 적건 한 달에 10개 이상은 못 신는 것 같아. 아무리 막 돌려 신는다고 해도 신는 거 5개 정도?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집에 신발장에 신발이 막 으뜩이 많은데도 계속 구매를 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신지도 못할 거면서.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발을 좋아하고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습성들이 좀 하나씩은 있어요. 뭐 나이키, 뉴발란스, 아디다스 대중적인 신발들이라든지 아식스, 미즈노 같은 런닝화, 착용감이 좋은 호카오네온의 살로몬, 이런 등산화들, 반스, 컨버스 같이 밑창이 플랫한 기본 신발들까지 너무 많은 신발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야, 발렌시아가가 쏘아올린 작은 어글리 슈즈 트렌드를 필두로 어글리 슈즈들이 성행을 하면서 근탁한 못생긴 새끼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 근데 그거는 막 유행이 강하잖아. 부담스럽기도 하고 발이 막 왕발크리도 떠버리고.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성행을 해가지고 러너류까지 같이 이제 상승 기류를 타게 되는 거라고. 기존에 대중적으로 신는 신발들은 내가 앞서 언급 브랜드들처럼 형태가 정해져 있다고 해야 될까? 스피드러너 같은 거는 뭐 대체할 상품이 없는 거잖아. 자고로 이런 신발 트렌드는 패셔니스타나 소수의 사람들이 즐겨 신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나니까 대중적으로 퍼져. 대중적으로 퍼지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아 너무 많이 신는다 해서 안 신게 되고, 또 다른 걸 찾아서 또 그걸 신게 되고, 그 아이템이 매력적이지 못하면 이거는 대중적으로 안 퍼지고, 또 매력적이라면 대중적으로 또 퍼져서 유행이 되고, 약간 그런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러너가 인기가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앞서 말했듯이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것에 대한 니즈가 항상 있거든. 일단 그게 러너로 조금 해소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어글리 중에 제일 잘생긴 느낌. 신다 보니까 좀 다양한 룩에 잘 어울리네. 키포인트 뭐야? 키 높이가 돼버리잖아. 안 신을 이유가 없는 거라고. 또 로고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무심하잖아. 소재의 믹스매치 원단 착용감, 쉐입이 잘 빠진 러너를 구매해야지 여러 가지 룩에도 활용이 가능해. 잘 따져보고 사고 지금부터 추천할 러너들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그럼 러너들을 꼭 사야 될 사람들이 있어. 집에 셋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구두에다만 매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러너 하나씩 장만해주면 믹스 매치로 활용도가 좋다는 점. 그리고 러너에다가 받쳐입기 좋은 스트릿 웨어들을 좀 갖추고 있는 사람들. 조거 팬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편이거든. 기존에 내 신발장에 있는 신발에 실증이 난 사람들, 좀 독특한 쉐입으로 가고 싶다 하면 이번 컨텐츠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거야. Fit the size. 그럼 러너를 괜찮게 만드는 브랜드를 가격대별로 지금부터 추천을 해줄게. 가장 높은 가격대의 러너. 요 정도 가격대면 한국 돈으로 52만원 정도 냅니다 선생님.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니에요. 값이 좀 나가는 신발을 사고 싶은데요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아우레가시 모노론으로 가면 돼요 선생님. 스니커즈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2-3년 전부터 꾸준히 인기가 있던 모델이고, 요즘에 구매해서 신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심플한 그런 러너예요. 둥글둥글하면서도 약간은 날렵한 쉐입을 가져가주는 이 바디 디자인.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이게 2018년도에 한창 붕이 있었고 지금은 찾는 사람이 그때보다는 조금 줄어든 느낌이 있다가, 근데 내가 아까 앞서 말했듯이 요거는 스테디로 신어도 괜찮을 아이템이야. 아직도 예쁘잖아. 신은 거 한번 봐봐. 와이드 팬츠에다 이렇게 신으면 아 느낌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 쉐입 그대로 가져가는 가성비, 호카오네온의 클리프톡. 난 요걸로 구매해가지고 요걸로 만족해하면서 신고 있어. 17만 9천원. 이것도 뭐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어차피 로고가 중요한 품목이 아니니까. 그리고 착화감이 정말 괜찮아 클리프톤 6가. 하지만 겨울에 신기에는 살짝 야매대요. 바람이 술술 들어와. 봄 여름 가을용으로 신기에는 아주 적합하지. 두 번째는 부테로. 이태리 가죽 스니커즈 브랜드로 카레라가 유명하거든. 아주 오래전부터 소수의 사람들한테,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막 믹스매치로 운동화를 신는데 요런 카레라를 많이 신어왔었거든. 얘네가 예전부터 마케팅을 열심히 했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신다가 이제야 조금 빛을 보는 것 같아. 이게 전체 통가죽이어서 관리가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카레라만의 감성이 있기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이게 지금 공원 가격이라 4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렴하게 구매하면 20만원대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 키 높이도 상당하고 이런 이음새 부분을 돌출돼 있는 거, 요런 게 이제 카레라 디자인의 특성이거든. 작년에 어떤 브랜드에서 요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막 판매해가지고 문제가 일기도 했었지. 그 이후에 성장세를 엄청 보이면서 요즘에는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신으니까 사이즈가 약간 여유롭게 나와서 정사이즈로 그대로 가고 꽈끈해서 신는 거 완전 추천합니다. 근데 이게 가죽끈이야. 나는 끈을 바꿔서 신는 게 좀 더 예쁜 것 같다는 생각을 해. 추가로 벤투라라는 모델, 카레라 후속작으로 나온 거거든. 이게 카레라가 워낙 인기 있다 보니까 그 후속작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감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후속작이라고 생각해. 정말 예뻐. 나는 카레라는 좀 약간 고민을 해도 이 벤투라는 꼭 사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 사이즈가 좀 야매때긴 해가지고 내가 좀 망설이고 있는데 이런 컬러 조합, 소재의 믹스 매치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요즘에는 벤투라가 카레라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키 높이는 옵션이고 컬러 조합이 완전 센스가 있지. 이런 가죽이나 스웨이드 재질 같은 거 구태
유니클로라는 브랜드가 원래 신발을 잘 만드는 브랜드니까 근데 컬러 조합을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 아 말 안 된다. 가격대가 30만원대니까 좀 독특하고 유니크한 괜찮은 러너를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완전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신발. 사이즈는 카레랑 같이 정사이즈로 가면 됩니다. 예. 요 컬러가 가장 또 인기가 있어요. 하지만 형이 간다면은 난 이걸로 가지 않지. 나 요런 컬러 센스가 있습니다. 요런 컬러도 괜찮아요. 요런 컬러는 이제 또 시즌 지나면은 할인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기대심도 품고 있어. 세 번째는 실물 리뷰야. 아 실물 리뷰한다니까 냄새 나지. 유료 광고 냄새. 내 사이즈로 만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도 평소에 괜찮게 보고 있는 국내 수제화 브랜드라서 광고를 받게 됐다. 마이크로 데이. 얘네는 구두 라인도 뭐 나쁘진 않긴 하지만 이런 러너 라인이 특히 강세인데 가격에 맞는 가죽 퀄리티. 10만원 정도 하는 그런 가죽 브랜드랑은 달라. 여기에 좀 이제 에어가 들어가가지고 착용감에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고 나는 왕발크리가 나서 사실 아쉽기는 해. 근데 바지로 이렇게 신발을 덮어서 신는 거라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고 얘네도 이런 소재의 믹스 매치 메쉬에 스웨이드에 가죽 막 이렇게 조져놨고 쉐입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국내 수제화 브랜드에서 만들었다고는 약간 믿기 힘들 정도로 트렌디한 쉐입. 가격 때문에 이제 대중성까지는 갖추지 못했지만 그만큼 퀄리티가 좋은 만듦새가 괜찮은 러너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러너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메리트 있다고 느꼈던 점은 사이즈. 사이즈를 이번에 나랑 광고를 하게 되면서 300 사이즈까지 만들었대. 내 피터팬들도 나랑 비슷한 사이즈인 친구들이 많다 해가지고 20종인가 30종 소량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러너를 구매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요 마이크로데이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요건 내가 코디까지 보면서 이야기를 해줄게. 굳이 마이크로데이가 아니더라도 러너 코디를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코디 보면서 같이 참고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 첫 번째, 내가 과거에 코디했을 때 딱 요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좀 들어간 바지에다가 깔끔하게 신는 느낌? 여기다가 로고가 드러나는 누구나 알만한 신발을 신는 것보다는 약간 신비주의 무심한 컨셉으로 러너를 딱 신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죠? 예. 기본적으로 스트릿 코디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믹스매치하기 용이한 그런 신발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조급 팬츠에 신었을 때는 딱 이런 느낌 깔끔하게 떨어지잖아. 요즘에 이런 그레이 컬러의 스웨트 팬츠 많이 있는데 이런 데에다도 완전 찰떡이야. 입었을 때는 딱 이런 느낌 느낌이 나잖아. 왕발 크리가 살짝 뜨는 거 빼고는 정말 예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런 조급 팬츠에다가는 러너를 잘 매치하지는 않아. 내가 이 러너를 즐겨 신는 방법은 셋업에다 이런 식으로 매치했을 때 너무 예뻐. 나는 개인적으로 이 코디가 너무 좋고 로고가 들어가는 신발이 아니어서 더 매력적인 것 같은 느낌? 런닝화스러운 디자인이 있고 착용감도 좋고 무엇보다 남들과 다르잖아.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별화됨을 추구한다고 했잖아. 그런 취지에 가장 잘 맞는 게 이 러너야. 러너가 신발장에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러너 하나 장만해서 이런 식으로 믹스 매치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발이 작으면 조금 더 예뻐. 형은 이제 300 사이즈여가지고 막 그렇게 막 으뜩이 예쁘다 막 이런 느낌은 사실 없는데 광고주님 죄송합니다. 발이 커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발이 조금 280 이하인 사람들은 더 예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 미니멀로 코디해도 정말 예뻐. 와이드 슬랙스에다가 코트에다가 그냥 이거 요런 거 스키우트 같은 거 많이 신는데 조금 더 이제 진지함을 덜어낸 코디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러너 같은 거를 매치해도 정말 예쁘거든. 이 마이크로 데이는 이게 세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가 가장 예쁜 것 같고 디자인이 여러 가지니까 너희들이 한번 쓱 보고 만듦새는 일단 보장한다.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구매하면 좋아. 이건 영상이 올라가는 1월 4일부터 1월 14일 10일 동안 10% 추가 할인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맞는다면 이번 연도에 첫 신발을 러너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네 번째는 이소. 예, 여기서부터는 다시 광고가 아닙니다. 예. 직선 I, 대각선 Y, 곡선 S, 원형 O, 기호들을 로고로 만든 브랜드 이소. 아, 내가 압구정 신사 가로수길 편의점 매장 추천을 했었잖아. 매장에 가면은 뭐 다 이 브랜드가 입점이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한번 신어보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아주 그냥 뭐 야매대예요. 신을 수가 없어. 실제로 보니까 되게 예쁘고 디자인을 보면은 부테로 벤투라랑 약간 좀 흡사한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얘는 너무 비싸니까 가성비로 갈 거면 이소로 가도 나쁘지는 않아. 신발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왔거든. 소재의 믹스 매치, 컬러 매치도 굉장히 센스가 있어. 근데 다만 얘네들은 반 사이즈 업해가지고 꽉끈으로 신을 때 가장 예쁜데 사이즈가 290까지밖에 안 나와. 만듦새가 괜찮은 브랜드인데 가격이 20만원 아래? 이제 이런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이 가격 막 돈으로 때려 혼내줘야 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이즈 폭을 넓혀가지고 출시하면 형 같은 소수민족도 즐길 수가 있다고. 여기 얘네 보면은 V2, 헤일로, 머큐리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약간의 소재 컬러 차이라고 보면 되거든? 요 컬러도 너무 예뻐. 막 느낌이 있잖아. 얘도 벤투라랑 마찬가지로 컬러 매치나 소재의 믹스가 정말 잘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발 자체가 흔한 디자인이 아닌데 거부감을 거의 못 느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와이드 팬츠에 정말 잘 어울린다. 조거 팬츠라든지 보통 이렇게 디테일 막 과하게 때려내면 약간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내 기준에서는 한번 신어보고 싶은데 사이즈가 안 나와가지고 형 눈물만 나오는 그런 신발이에요. 다음은 일꼬르소. 대기업에서 만드는 일꼬르소의 러너야. 러닝게이트 실용성에 초점을 맞춰서 편하게 풀고
풀고 조일 수 있게 지퍼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아웃솔도 이제 막 비브람으로 깔끔하게 들어갔어. 보면은 봐봐 비브람으로 깔끔하게 들어갔잖아요 선생님. 예? 275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적 사이즈 사가지고 조여서 신으면 되는데 사이즈가 만든다면 바로 일꼬르소 롤링 게이트로 달려가. Fit the size. 아, 요즘에는 디자인에 포커스를 맞춘 러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좀 불편한 러너들도 있긴 하거든. 착화감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러너 자체가 착화감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착화감이 안 좋아가지고 약간 배신당하는 그런 러너들도 많이 있어. 형이 오늘 추천해준 다섯 가지 러너들은 착화감은 물론이고 만듦새까지 갖춘 너무 저렴하지 않은 러너들을 골라서 모아서 추천을 해준 거니까 마음에 드는 러너가 있다면 하나쯤은 구매해보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예쁜 신발 구매하길 바라며 오늘도 이제 다시 러너 추천하면서 유료 광고 살짝 넣어가지고 막 야매 때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그럼 새해 복 많이 받고 새끼야.